저희들의 효도 콘텐츠 유튜브 체험. 따란. 너무 좋죠 여러분들? 좋다. 너무 야, 무지하게 좋아. 아,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아빠 진짜 준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제 잠을 못 잤어. 잠을 그러니까 잠을 못 잤잖아 우리 엄마. 나 관광노트만 타고. 엄마 아빠를 위해 준비한. 오, 너무 좋아, 맛있겠다. 좋아, 좋아. 너무 맛있겠죠? 우리 그럼 한번 요트 투어를 한번 해볼까봐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우리 가족 여러분. 아시아에 두 대밖에 없는 요트래. 일단 이렇게 거실이 거실이 되게 넓지. 오 아빠 지금 거의 선장님 바이브. 멋있으신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좋아. 너무 좋다. 오늘 배 타고 가. 나는 이런 거 넷플릭스에서만 봤어. 알지 알지. 그 외국에서 이런 거 싹 인서트 딴 다음에. 그러니까. 럭셔리 Hello everyone 이러면서 Hi. 그치 그치. 그러면 2층 가볼래? 밑에 아 위에 가, 위에 다 위로 한번 가볼게요. 2층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끝내줘. 2층 더 좋아. 대박이지. 아 반갑습니다. 네. 아빠 너무 멋있다. 와, 이게 무슨 호광이냐 진짜. 딸 잘 나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번 앉아봤거든요. 진짜 나 무슨 내가 선정된 느낌이야. 내가 그 옆에서 하나 찍어줄게. 근데 핸들도 얘 되게 예쁘다. 고급스러워 진짜. 가죽이야 가죽. 지금 엄마 아빠 지금 너무 예쁘잖아. 진짜 좋다. 딱이야 지금. 사랑이 막 우러난다. 잘 찍었지? 죽은 사랑이 죽은 사랑이 막 피어나. 거의 지금 엄마 아빠 리마인드 웨딩이야. 그래 리마인드 웨딩이다. 이거 봐 진짜 대박. 여기 빨리 앉아봐봐. 영광의 항아리. 이야. 영광의 항아리 오픈이야. 여기 뷰가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다. 진짜 멋있다 여기.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아니, 야 배가 출렁거리지도 않아. 배멀미 걱정 안 해도 돼. 고급 유트라. 네, 그리고 이상해. 우리만 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다 여러분들. 우리 이 배 밑에도 가보자. 방이 6개가 있대 이 배. 6개? 어 가보자. 밑에 가보자. 보시면 이게 화장실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우와 프랑스산이에요? 매트가요? 네. 와. 아니 이렇게 자면서 하늘을 딱 바라볼 수 있고 눈 뜨면 또 바로 이렇게. 아니 내 눈앞에 물이 있는 것 같아. 진정한 리뷰다. 화장실도 여러분들 진짜 깔끔해요. 여기 이렇게 샤워도 다 할 수 있고. 오디 울리는 건 이해 좀 해주세요. 아빠가 선장님한테 질문 100개거든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자꾸 내려갈 때 자기 태워서 중간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이런 방이 여러분들 4개나 있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더 큰 침실 같아. 아 근데 너무 좋다. 저희가 메인인가 봐. 화장실이 큰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우와 여기는 부엌이구나. 오 오븐기도 있고. 냉장고가. 진짜 아파트 같이 있을 게 다 있다, 그치? 여기서 진짜 뭐. 그러니까. 아빠 여기에서 사진 찍으면 기절이야. 여기 서서. 야 조회수를 위해서는 여기 한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100만 뷰가 이긴 해. 빠졌습니다. 아 아빠 질문 100개 지죠. 너무 좋아요. 해가 나줬어. 해가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날씨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여기 봐봐. 타이타닉을 외치다. 모델 그 자체다 아빠.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잘 입고 나왔네. 아빠 뉴욕 여행보다 좋아? 멋있다. 100배 났대 이게. 흐뭇합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자외선 차단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케어.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외선 차단이고 관리의 모든 시작이 저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얼굴도 얼굴인데 이 바디도 선크림에 꼭 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 바디도 노화가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같이 귀찮은 사람들은 잘 안 바르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바디에까지는 잘 귀찮아서 안 바르게 되는데 이거는 바디 바르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하나도 안 끈적이고. 아 근데 향이 지금 유자향이야. 어 진짜 보송보송. 여기서 나는 향 맞아? 어. 나 맡아볼래? 또 향도 좋아. 맛있는 향이다. 유자향. 유자향이 나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야외 활동할 때 바르기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화장 위에 발라도 하나도
밀리지가 않아. 나도 바를래. 너도 발라. 나 진짜 발라야 돼. 이 선스틱이 물이랑 땀이랑 야외 활동에 안 좋아지는 기능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괄사 마사지 하듯이 그냥 슥슥 바르면 되니까 되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로아르 선크림이 있어가지고 선스틱 광고를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다른 결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니 안 바른 것 같아. 강추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끈적거려. 하나도 끈적거리지가 않는 느낌이라가지고 이거 올라프 친구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몇 개 있어? 한 개. 아, 한 개 있어? 나건 없어. 그 반 잘라줘. 언니같이 야외 활동하거나 그리고 골프 치러 갈 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박세리 선스틱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발라줄게. 이게 선스틱이 여러분들 끈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끈적임이 없고 너무 매트해가지고 막 뻑뻑하게 지우개 바르는 거 같은 거 많은데 이거 많이 발라. 이거 딱 느낌 좋지. 아빠 얼굴 만져봐봐. 오, 뽀송뽀송한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기름종이 선스틱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해줘. 골고루 코, 콧등, 콧등 여기가, 아, 여기가 제일 잘 타, 콧등이니까. 괜히 해준다고 한 거야?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여기 오, 아빠 잘 찍네? 아빠 유튜버야? 아빠 브이로그야?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 너무 좋다. 오. 어머, 다리야. 육상 패딩이야. 여의도까지 온 거야. 그새 우리 강남에서 출발했는데. 그래, 내가 오니까 금방 온다. 그러니까. 어, 옆에 그거다, 그지? 저거 무슨 섬이잖아. 노들섬. 어, 노들섬. 아니, 맞나? 지하철이 또 저렇게 지나가네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저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만 해봤지. 밑에서 본 건 처음이야. 올라프 친구들이 이렇게 배 타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리고 AHC 선스틱도 좋은데 이 선스프레이도 여러분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열받은 피부가 좀 진정되는 느낌이야. 바르면 약간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원하게. 나도 해볼래. 최고. 해봐. 이렇게 열받은 피부에 뿌려주기 좋아요. 선스프레이에서 무슨 아로마 테라피 합니다. 향이 진짜 좋아.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약간 썸남날 때 뿌려 향수 느낌으로? 어, 막 씻고 나온 그 향나. 약간 유자 바디워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거 야외 활동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거. 향수 뿌리세요 지금. 진짜. 근데 이게 살냄새 같이 향이 좋다니까. 이거 약간 이거 뭐야, 조향사가 누구야? 괜찮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흥분돼서. 못 먹어. 왜? 어, 흥분해서 체. 그럼 맛있는 식사를 해볼까요? 진짜 배 위에서의 식사다. 웨이파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파스타 너무 맛있어. 밥을 먹으면서 바라보는 그거 너무 예뻐요. 근데 왠지 있긴 해. 아빠 입맛 없다며. 아빠, 설레어서. 거의 지금 막 여기. 나 됐어. 너무 난리가 났어. 입맛 없는 사람 치고 너무 맛있게 먹는 줄. 엄마 반대야. 칼날 반. 긴장해서. 긴장 다 풀렸는데. 그래, 아빠는 진짜 호강시켜줄 맛이나. 웬 줄 알아? 리액션이 좋잖아. 그럼 고마워. 미안해 미안. 이 노래 나오니까 미안 미안해 아니야? 미안 미안해. 아빠는 지금 자랑 타임 어디에 올렸어? 단체 카톡방인데 그게 아빠 인스타그램이야. 그러니까 대학 동창 뭐래? 올렸더니 탁구장 모임 어. 예술문화센터 모임. 그래 뭐래? 올렸더니 뭐라셔? 어, 다 부러워하셔. 어른들의 인스타그램은 단체 카톡 그거랑 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우와 이게 잠수교구나. 와 멋있다. 다리 밑에 지나갈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알지? 한국 사람들은 꼭 한강 오면 괴물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아 알지 알지 모든 사람들 휩쓸었던 그 영화 알지? 낮잠마려 온 음악과 낮잠마려 밥 먹으니까 약간 졸리다. 그니까 밥 먹고 이제 완전히 누워서 바라보는 뷰가 여러분들 너무 예뻐요. 아 됐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그치? 그치. 아예 진짜 뻥 뚫렸어. 아 이제 선착장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을 만끽한 아빠. 잠시도 안 쉬고 있어. 저기서 마지막 아빠가 찍어주는 셀카.
오늘 너무 좋았어 아빠? 오늘이 내 평생 제일 멋지고 행복한 날이야. 진짜로 한강에 나 혼자 떠있는 요트에서 한강이 다 내 것 같고 한강 주변에 모든 빌딩, 숲, 공원이 다 내 것 같아. 진짜 아빠 애기 같아. 고마워. 아. 비올 때는 아빠 이거 주면 키면 아빠 좋아? 지금은 찐팬이야, 찐팬이야. 밤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른 요트를 타고 나가보려고 해요.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막 너무 사이버틱하잖아. 대박이다. 너무 좋다. 나 이렇게 예쁜 보트 처음 봤어. 아빠 선장님 같아. 가는 거야. 여기로 내려가면 방이 있대요. 아니 여기는 되게 우주선에서 자는 느낌이야. 대박. 방 바닥에 보여가지고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아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분위기 있게 웬일이야. 원조도 왔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원조야. 우와 야경 대박. 너무 예쁘잖아 진짜. 여러분 저 분수 보이시죠? 저기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무슨 우주선 타고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점.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진짜. 웬일이야. 대박이다. 분수와 그러니까. 예쁘지가 분수야?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뻐요, 진짜. 미쳤어요. 언니, 언니, 저기 서봐.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다, 좋았다. 그치?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알려줄까? 뭐?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다?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 미쳤어, 진짜. 자, 다들 우리 가족 짠합시다. 화목하게 행복합시다. 땡큐. 아 진짜 이게 곧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야겠다 건강.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 안전하게 안 걸자. 어 너무 행복한 하루네요 여러분들. 우와 불꽃놀이도. 어 저거 뭐야? 귀엽게 추네. 불꽃에 맞춰서 춤추나. 질 수 없지. 내 자리를 위협해. 이제 밤 꽃대교를 보고 이제 여의도로 가고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야광 팔찌로 야광 목걸이 만들었네. 어 잘했네. 어떻게 그 생각했어? 아 대단하다. 우와 여기서 버스킹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저 완전 낭만이지. 의자가 이렇게 좋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밤까지 야무지게 요트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 넷플릭스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오늘 하루.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 그치? 살면서 이런 호감과 감동은 처음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제대로 효도한 것 같고 너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아 그래. 우리 올라프 친구들도 같이 행복하셨기를 바라며 또 만나요. 안녕.